안녕하세요. 향기나는 방송의 최미경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앞에 예쁜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다른 여성분들은 명품을 모으거나 명품 가방을 사는 게 취미라는데 저는 명품 가방이나 명품 백이나 명품을 사드리는 취미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아로마 테라피에 관련된 소모품들을 보며 자꾸 사다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되다 보니까 이런 우든 디퓨저도 만들게 되는데 코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센셜을 바로 떨어뜨리면 향기가 하루에서 3일 정도 지속이 돼요. 그래서 차량 방향제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침상에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고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우든 디퓨저입니다. 자, 우든 디퓨저 사용하는 방법은 쉬워요. 간단해요. 그냥 한 방울 후리시거든요. 향수로 사용하는 또는 방향제를 사용하는 한 방울 떨어뜨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후레쉬의 향기가 서서히 온방 안을, 온차 안을, 네, 사무실 전체를 굉장히 상큼하고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우든 디퓨저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제 디퓨저인데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디퓨저예요. 디퓨저 베이스. 디퓨저를 만들기 위해서 딱 만들어져 나오는 정제수하고 에탄올하고 적정량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용기가 100ml짜리이기 때문에 100ml 디퓨저 한 병을 다 부어요. 그리고 여기에 떨어뜨리고 싶은 뭐 에센셜 오일을 따로따로 넣으셔도 돼요. 특히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잠재의식 향네 가지를 선택해서 넣으셔도 괜찮은데, 이 후레쉬라든지, 특히 냄새를 제거하거나 공기청정제로 사용하실 때는 후레쉬가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 잠이 안 와서, 이제 방 안에다가 침상에다 둘 경우에는 릴렉스퓸이 더 좋겠죠. 침상에다가 디퓨저를 놓을 때는요, 이렇게 릴렉스퓸을 디퓨저로 만드는 경우, 이제 숙면을 취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 방에는 신생아가 있으면 이런 디퓨저에 한 5방울 정도만 떨어뜨리시고요. 노인들이 있는 방은 한 30방울 정도 떨어뜨리세요. 자, 30방울 떨어뜨리고 이 상태를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요. 넣고 좀 저어주셔야 돼요. 좀 섞일 수 있도록. 네, 물다 섞였어요. 그리고 나무 스틱이잖아요. 우드 스틱은 너무 많이 꽂잖아요. 한 10개 정도 꽂으면 일주일도 안 가요. 두 개만 꽂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얘가 하루 이틀 만에 완전히 다이 냄새를 발향해서 공기 중에 좋은 향기를 내겠다. 예를 들면 크림에어 같은 경우 냄새를 제거하죠. 그럴 경우 10개 정도를 꽂아요. 많이 꽂으세요. 그럼 순식간에 다 확산되면서 냄새를 제거할 수가 있지만 릴렉스퓸 같은 경우는 은은하게 향기가 나서 그 은은한 향기에 이제 숙면을 취하게 유도하는 디퓨저일 때는 2개 정도 꽂으시는 게 좋아요.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싶으면 하나 정도 더 이제 꽂아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로 이제 스틱을 3개 정도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여기에 있는 에센셜 향은 먼저 증발을 해요. 완전 무수 에탄올이 아니기 때문에 정제수와 섞인 거여서 에탄올과 향기는 다 증발되고 없어지고요. 물만 남아요. 그건 버리시고 다시 디퓨저 베이스를 넣고 다시 에센셜 넣고 이렇게 꽂아주셔야 돼요.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되면 향기는 다 증발되고 없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 디퓨저 베이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디퓨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얘는 이제 코끼리 램프예요. 코끼리 램프를 사용하실 때는 팔팔 끓는 물 있죠. 그냥 커피를 타도 되는 물, 정수기에 뜨거운 물을 그대로 받아서 부어요. 이 정도만 부어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 정도 부어서 내가 피우고 싶은 향, 뭐 릴렉스퓸이나 뭐 후레쉬나 뭐든 다 괜찮습니다. 에이치콜도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팔팔 끓는 물을 한 7, 8부 정도 담고 에이치콜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방울이에요. 아기 방은 신생아가 있는 아기 방한 방울이면 충분하고요. 거실 같은 데는 한 여덟 방울 정도, 어른들이 있는 방에는 한 여덟 방울 정도가 딱 좋습니다. 초가 있습니다. 자, 이 초를 그대로 불을 붙여서 이 안에다가 천천히 꺼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요. 자, 이 초는 30분 후에 끄셔야 돼요. 30분이 지나면 얘가 좀 끓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물이 줄어들고 없어지면 타거든요. 그럼 이 도자기가 막 갈라져요. 자, 그래서 이 초는 30분 후에 충분히 이 H콜도 다 증발되면 끄셔야 돼요. 그리고 주무실 때도 끄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이 초를 너무 오랫동안 켜놓으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30분 정도만 태우고 꺼주시면 좋습니다.